네, JJ 크립토 라이브 지금부터는 코빗의 정성문 센터장님을 연결을 해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는 ETF와 관련된 얘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정성문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반갑습니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센터장님 저 홍콩에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홍콩은 그 우리처럼 음력 설을 더 저기 하니까 지금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래도 연초인데. 아, 분위기요? 그쵸. 뭐, 사람들이 이제 연말 휴가 많이 다녀오고, 다시 그냥 내 일상에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제가 외신 보니까 홍콩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ETF 뭐 이런 거 고민 중이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뭐 이래요. 근데 네. 지켜보셨을 거잖아요. 미국의 ETF 거래되는 것들. 센터장님이 네네.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거를 뭐 왜냐면 우리 센터장님은 뭐 기존 그 증권회사의 금융기관에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좀 감회가 다르실 것 같아서. 네, 뭐, 굉장히 고무적이고, 물론 이제 승인 될걸 많이 기대를 했지만은 90% 이상의 확률로 뭐 개인적으로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그 행동을 많이 하는 분이 지금 SEC의 수장으로 계셔가지고, 좀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네, 승인이 돼서 굉장히 기쁘죠. 네, 업계의 그 종사자로서 굉장히 그 모두 이제 축하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첫 거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거래량은 상당히 터진 것 같은데 비트 가격은 꼭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지금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이 뭐한뭐 46억 달러 정도 이렇게 나왔고, 그 중에 한반 정도가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나온 걸로,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서 나온 걸로 이렇게 통계가 지금 잡히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GBTC는 이미 300억 정도 자산이 있었던 그런 상품을 ETF로 전환한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이게 운영 수수료를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해놨어요. 1.5% 정도로. 네. GBTC는 2013년인가부터 쭉한 거의 10년 가까이 존재했던 상품이고, 이전까지는 GBTC에 투자한 사람들은 환매를 할 수가 없었죠. 이 OTC 시장에서 높은 뭐 프리미엄을 주거나 아니면 디스카운트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거래를 못 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액면가에, NAB 액면가에 환매를 할수 있는 기회가 어저께 생긴 거거든요. 어젯밤에 상장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 어제 발생한 GBTC 관련된 거래량은 대부분 환매 에 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그리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환매가 발생을 하면 이제 현금으로 이걸 내줘야 되니까, GBTC발 매도 물량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GBTC발 매도 물량하고, 그외 기타, 이번에 새로, 진짜, 이번에 새로 상장된 그 신규 ETF들 있잖아요. 뭐, 블랙락이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매입, 자금이 새롭게 유입이 됐으니까, 그러한 ETF에서는 이제 매수가 발생을 했었을 테고, GBT는 이제 매도 발생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해가 서로를 상쇄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설명이 되네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GBTC의 거래량과 나머지 ETF의 거래량이 같아요. 그래서 총 47억 달러 정도 됐는데 반반이더라고, 거의 반반. 그러니까 한쪽은 팔았고 한쪽은 샀으니까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설명이 되기는 하네요. 네. 그럼 이제 뭐 이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SEC의 그 X 계정이 털려가지고 뭐 가짜 게시물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승인이 됐고 거래가 됐습니다. 자, ETF의 승인과 함께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미칠 것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뭐 파급력은 상당히 있을 걸로 보고요. 근데 이제 이 파급력이라는 게 상장하자마자 당장 직후에 24시간 내에, 48시간 내에 발생하는 그런 파급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제도권에서만 관리되었던 그런 자금들, 어마어마한데, 이게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제도권에 있는 자금들이라는 거는 약관에 의해서 엄격하게 약관을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틀 안에서만 운영이 돼야 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뉴욕 증시나 나스닥이나 이런 제도권 틀 안에서
이미 자리 잡은 그런 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됨으로 인해서 제도권 자금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런 상황이 어제부터 시작이 된 거고, 뭐 저는 이제 최근에 그 경부고속도로를 많이 그 예로 들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네. 일종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수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뚫린 이제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부고속도로라는 인프라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혜택은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아온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제도권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이 새로운 길이 뚫린 거고, 그 혜택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개월, 수년을 거쳐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효과가 나오는 거죠. 당장 뭐 그러니까 24, 고속도로가 놓여 48시간 있고 거기에 본격적으로 차가 이제 막 쌩쌩 달려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의 파급력이다.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다음번 ETF 대상이 되는 코인이 뭐야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어서 약간 그 관점을 차용해가지고 질문을 다시 드리면 자, 이게 비트코인이니까 고속도로의 비유가 가능한 거인지 아니면 비트코인 아니고 다른 뭐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거였어도 똑같은 비유가 가능할 것인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이더리움이라고 해서 달라야 될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더리움도 이제 비트코인 가상자산이라는 게 처음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전통 금융 자산에만 투자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새로운 신생 자산군인 가상자산, 특히 그중에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는 그 단계가 어렵지. 일단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이해도나 뭐 익숙함, 처음에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게 많이 없어지면서 다음 자산에 대한 어떤 그 지적 호기심이나 이런 것도 발생을 하면서 그다음에 뭐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이해도 조금 높아지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비트코인에, 그러니까 전통 자산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는 건좀 어렵지만은 일단 비트코인에 들어온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가기는 좀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수요 자체는 그렇게 생기기까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이더리움 ETF 승인이 이제 지금 5월 중순 정도까지 그 최종 마감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될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5시 43분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가 센터장님께 약속한 시간 6시까지여서 절반 정도가 지나온 셈인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정성훈 센터장님이 코비 리서치 센터에서 만드신 리포트가 있습니다. 쭉 올해를 정리하는 그 리포트 중에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리포트를 쭉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물 ETF 또 비트코인 쓰임새 이런 부분을 쭉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차트를 하나 리포트에 이렇게 넣으셨더라고요. 화폐가 되는 과정이라는 그림이에요. 준비가 되면 같이 보여주시면 좋은데 이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화폐가 되는 과정? 아니 돈이라는 게뭐 이렇게 진화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화폐 기능을 세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가치 저장 수단, 교환 매개 수단, 그다음에 회계 단위, 가치 회계 단위.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고, 이 현대 상황, 이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교환 매개 수단을 우리가 흔히 많이 생각을 하죠. 화폐의 기능을 하면은. 근데 이제 이세 가지의 기능이, 어떤 물건이 이세 가지 기능을 습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그냥 국가가 이게 이제부터 화폐고 이제부터 이세 가지 기능을 이 물건을 통해서 써 하고서 그냥 위에서 아래로 법령으로 그냥 위에서 아래로 찍어서 강요하는 거죠. 권력기관에 의해서. 그러한 화폐가 우리가 익숙한 화폐인 거죠. 우리 모두는 그런 화폐밖에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화폐는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폐가 다 그런 건데 무슨 진화가 있어?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한 가지 어떤 물건이 화폐의 기능을 습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사실 인류는 더 많은 시간을 그런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화폐의 기능을 습득한 물건을 화폐로 사용해 왔어요.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서 잘 생소하게 느끼는 것뿐이지. 뭐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조금만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그런 흔적들이,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같은 데서는 이제 조개 껍질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예, 그걸 보면 우리 이제 뭐, 우리가 재테크 이런 한문을 보면은 돈에 관련된 한문에 보면은 조개 패자가 많이 들어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런 흔적인 거거든요. 서양에 가면은 또뭐 밀이나 또는 소금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어요. 로마 제국 이럴 때. 우리가 셀러리 이런 단어들은 썰트에서 온 거거든요. 소금을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이제 화폐를 그런 물건들을 화폐를 사용했는데 이런 물건들은 국가가 강요한 게 아니고 그냥 민간인들이 스스로 뭔가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때
교환 매개 수단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구의 권유가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합의를 한 거예요. 이런 물건들을 화폐로 사용을 하자.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 절차를 만들어갔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꼭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현대에서도 많이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교도소 같은 데 가면 죄수들끼리 여러 가지 뭔가 거래를 해요. 그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과거에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담배가 뭔가 이렇게 화폐처럼 쓰이고 이런 걸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샘 뱅크맨 맞아. 프리드가 이제 브루클린 교도소에 있다가 법원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재판을 받으러 머리를 깎으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머리 깎을 줄 아는 그런 죄수들이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 이제 돈을 지불하고 머리를 깎고 뭐 이런 서비스를 받고 이러는 건데 브루클린 교도소는 이제 구면이 돼가지고 담배를 못 쓴대요. 그래서 채 교도소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화폐로 쓰이는 게 고등어 절임 캔이랍니다. 근데 이거는 뭐 교도소 뭐 원장이 이거 써 이렇게 누가 강요한 게 아니고 그 죄수들끼리 자연스럽게 합의를 본 거죠. 이거를 갖다가 화폐처럼 쓰자고. 그래서 샘 뱅크맨 프리드도 고등어절임 한 3개 정도를 지불을 하고 이발을 해서 법원에 출두를 한 거예요.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거 제가 뭐 네. 막 지원해 말이야. 이게 참 재밌기도 하고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테라루나 이런 얘기를 이런 걸 만든 사람인데. 자, 어쨌든 아니, 그러면은 이런 어떤 샘 뱅크맨 프리드는 테라루나가 아니고요. 샘 예. 뱅크맨 프리드죠. FTX 뭐 이런 그 거대한 왕국을 만들었던 암호화폐 왕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정원이 그 꽁치 통조림으로 머리를 깎았다고 하니까. 자, 예, 그러면 근데 예, 우리가 보고 말씀하세요. 있는 이 비트코인은 바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논의에 의한 화폐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지금 이제 돈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법정 화폐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화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런 우리가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렸기 때문에 그두 번째 더 자연스럽게 누구의 강요가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화폐도 우리는 과거에부터 더 오랜 기간 사용했는데 지금 그걸 잊어버리고 있고 이 비트코인은 그런 두 번째 강요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하는 그런 화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 근데 이 과정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기능이 하는 그 순서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이것도 제가 뭐막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도 19세기 말 영국의 경제학자 중에서 이제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저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전입니다. 경제학 고전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책에는 일단은 어떤 물건이 보통은 뭐 소장품이나 이런 컬렉터블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에 그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막 많은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저변이 확대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거를 이제 보유한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교환 매개 수단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그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회계로 사용을 하면서, 이 화폐의 흔히 말하는 세 가지 기능을 다 습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이거 적용을 하면은, 비트코인은 지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저변을 확대하는 초기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한 13년 정도, 15년 정도 됐죠, 비트코인이. 지금까지는 보통 이 리테일 개미 투자자들 주도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저변을 확대해 왔었는데,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상장이 되면서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저변이 확대되는 그 범위가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더 많이 넓어진 거죠. 왜냐하면 제도권 자금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현물 ETF 상장이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께서 비트코인은 투자재인 것 같다. 이제는 화폐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정센터장님의 이런 말씀을 따라가면은 아직은 화폐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한은 총재가 말씀하신 걸 넘어서서 화폐 쪽으로 점점 더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막 이게 뭐 커피 사는데 사용되지 않으니까 가치가 없냐 이런 걸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질문이 아닌 거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저축 수단으로 나의 부를 축적하는 어떤 수단으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교환 매개로 쓰이느냐 안 쓰느냐를 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지금은 교환매개로서만 기회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거를 자꾸 뭔가 피자 사 먹는데 쓰면은 10년 전에
만 BTC를 사용을 해서 피자 사 먹은 그 사람처럼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르는 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교환매개수단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근데 이제 센터장님 쓰신 리포트에 보면은 예측 1 그래가지고 주권 국가의 비트코인 수용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아직은 그 돈의 발전 단계에 아주 첫 번째 단계쯤에 와 있는 건데 예측을 하실 때는 주권 국가의 수용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수요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 저기 뭐야 진행자님 부분에서는 예, 좀 당황해요. 당황스러워요. 바로 교환매개수단을 먼저 생각하니까 이게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거고요. 내가 거기서 말하는 주권국가의 수용은 교환매개수단으로서의 수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나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좀더 광범위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저장수단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포함을 해서 그런 광범위한 어떤 리포트에도 사실 써 있거든요. 이 법정 화폐로 받아들인다 이런 꼭 이거 이렇게 좁은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 시스템에서 투자 자산으로서 편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부분대가 편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한 그런 광범위한 수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올해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 예측을 2021년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네. 해마다 한 나라씩 운 좋게 나왔었어요. 그래요? 2021년에는 엘살바도르였고, 2022년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었고, 물론 1년 후에 아깝게도 철회를 하긴 했지만은 2022년에 그걸 발표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2023년 작년에는 부탄의 국부 펀드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죠. 예. 그래서 각 나라가 하나씩 나왔던 거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조그만 나라들이 한 거는 되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어떤 편견을 갖고 있어서 뭐 이런 어떤 예측이 되게 황당무계하게 들리는 거가 아닐까 싶은데 엄연한 이제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언급한 나라들 전부 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통화 시스템이 불안한 나라들이 안전한 나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200개 국가 중에서 반 넘게는 제대로 된 통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나라들은 항상 화폐 개혁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사이에 국민들이 많은 어떤 그 괴로움도 겪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경제난도 겪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조그만 나라에서 하는 이런 실험들을 굉장히 유의 깊게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도 뭔가 저런 시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센터장님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의 질문 중에 하나를 제가 답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왜 ETF의 가격이 각각 다른 거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센터장님께서 답을 해주실 수 있으면 제가 답을 듣고 아니면 다음 질문 넘어가려고 하는데, 센터장님 더 중요한 질문이 사실 있어가지고, 어떻게 간단히라도 답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네,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네. 다른 이유는요, 이게 주식이거든요, 결국엔. ETF는 주식이나 마찬가지고, 이 주식을 몇개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주식 하나의 단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어떤 100의 가치가 있는 자산이 있는데 주식을 10개 발행하면은, 그러면 가격은 주식 하나당 10달러가 된 그렇죠. 거잖아요. 반면, 주식을 갖다가 100개 주식을 발행하면은 주식 하나당 가격은 1달러가 되는 거고, 네, 이런 원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간단한 질문, 그냥 주식을 몇개 발행했냐에 따라 달라진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 센터장님의 리포트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성장할 것이다. 두배 성장할 것이다. 그다음에 SEC하고 리플사가 합의를 할 것이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총이 4.5조 원 정도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 중에서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은 꼭 강조를 하고 싶다. 이 리포트에서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꼭 강조하고 싶은 건요. 네, 뭐 아마 세 번째 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꼭 하나 짚으라 그러면은 이 코인베이스와의 합의, 이 소송이 리플과의, 코인베이스와의 합의. 제가 잘못 읽었네요. SEC와 코인베이스와의 합의. 예.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가상자산이 증권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리플 판결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네네. 제가 보기에는. 예. 이 판결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제가 여러 방송이나 이런 데서 설명을 했지만은, 그 개념이 좀 어려운가 봐요. 아니면은, 이 언론 보도를 하는 분들이 좀 기사를 좀 약간 헷갈리게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투자 계약 증권이 존재를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투자 계약에 사용된 그 가치 교환 수단이 증권인 거랑은 별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RP 때 이미 토레스 판사가 얘기를 한게 뭐냐면,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매각을 해서 자금 조달을 했는데 그 자금 조달 행위에 투자 계약이 성립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XRP 자체를 가지고 증권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사들이 굉장히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자산 자체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한 것처럼. 그래서 코인베이스 케이스로 다시 돌아오면은 코인베이스는 지금 SEC가 주장을 하는 게 코인베이스가 거래 지원하고 있는 몇 개 이 가상자산들이 증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미등록 증권거래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자산 하나하나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는 증권이 아니라고 이렇게 법원이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SEC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플 소송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송이 계속 그냥 끝까지 가면은 패소할 거라고 패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끝까지 가서 패소하면서 나쁜 판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합의로 끝내면은 어떤 판례가 남지 않으니까 SEC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의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금년 내에는 어떤 합의로 끝내는 그런 결말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센터장님 이제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보내드리기 전에 좋아요가 100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이거 많이 눌러주십시오. 우리 센터장님 어렵게 모셨거든요. 자,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첫 거래가 되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 암호화폐 시장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깊이 신경을 쓰자 이런 말씀 듣고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런 방송 보는 분들이 전부 다 투자를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근데 이제 막 어떤 트레이딩 같은 거에 굉장히 경험이 많다든지 어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뭔가 여러 되게 좋은 전략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이 투자 방법은 너무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소량을 해서 그리고 그 자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보도 잘안 되고요. 뭔가 조금 뭔가 안 좋은 뉴스라든지 나오면은 그냥 팔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거를 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많은 좋은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열심히 접하면서 자기 페이스로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이 그리고 옆에 뭐 자기 아는 사람이 뭐 어떤 코인으로 뭐 대박 쳤다라나 이런 거에도 흔들리지 말고 자기 페이스로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은 투자에 성공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뭔가 통찰력이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좋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센터장님 그냥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좋아요가 100개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문이 뭐가 들어왔냐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질문이 뭐냐면 비트코인 ETF가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비트코인 ETF는 단순히 그냥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둘 다죠, 사실.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에 자금이 유입이 되면은 그 ETF의 목적은 기초자산 가격을 추적하는 건데, 비트코인 ETF는 기초자산이 비트코인인 거고, 기초자산 가격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그 펀드 내에 들어온 자금만큼의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을 담아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수 압력이 발생을 하니까, 이 비트코인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 가격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동시에 뭐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ETF와는 별도로 뭐 다른 이유에서 만약 오른다면은 그러면은 비트코인 전후 자금 유입이 없어도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이 없더라도 비트코인 ETF 자체는 이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현물 가격을. 네. 그러한 메커니즘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었던 캐시 앤 인카인드 맞아요. 크리에이션 리뎀션. 네. 그 장치가 있는 이유가 비트코인 ETF가 주식인데 일종의 이게 주식이 현물 가격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게 상호 호환이 돼야 되거든요. 기초 자산하고 주식하고의 그 상호 호환이.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맞는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서로가 서로를 영향 주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네. 네, 지금까지 코빗 리서치 센터의 정성문 센터장님 모시고 현물 비트코인 ETF 얘기도 하고 그 어떤 화폐 진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소송 관련된 얘기도 하고 아주 깊이 있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